인간 시장 그리고 초한지 하면 떠오르는 그분입니다. 김홍신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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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항상 봬도 소년 같은 모습이에요. 네. 한결 같으세요. 아, 네. 근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네. 살맛이 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작가 김홍신 인생의 세 가지 감사를 준비해봤습니다. 김홍신 작가님은 어떤 걸 감사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 이게 웬일이에요? 소설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만화책에 네, 감사하신다고요. 제가 그 시절에 53년도죠.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네. 그 유치원이 저 그 프랑스 신부님이 운영하는 그 유치원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그 서양 만화책을 이렇게 말풍선을 그렇죠. 우리말로 바꿔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반해 가지고 거기 이렇게 빠져든 거예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용돈이든 뭐든 만화를 사고 어머니는 만화 읽으면 나쁜 짓 하는 걸로 알고 그 시절만 해도 전부 불쏘시개래요. 갖다가도 없애고. 불에 넣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못 보게 하니까 더 많이 보게 되죠.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이 시선 자체가 활자 매체, 그림 매체에 반하게 되니까 계속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결국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저도 초등학교 때 만화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만화에서 책으로 안 바뀌었어요. 아니 그럼 유치원 나오셨으면 그 당시에 네. 좀 집이 좀 괜찮게 사셨어요.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닌데 제 어머니가 네. 욕심이 좀 많으셨어요. 아들이 네. 이제 외아들인데 네, 네. 그 시절은 이렇게 외아들이 드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큰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저를 그 큰 집으로 양자를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죽어도 안 보내가지고 이제 온 집안에 미움을 바쳤죠. 그러니까 어머니 머릿속에는 이 녀석을 잘 키워서 보란듯이 내밀지 않으면 이제 집안에서 쫓겨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만화책을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머니가 교육열이 상당하셨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굉장했어요. 제들 때는 그 시골에서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학착같이 대학을 이렇게 보내셨고 보낼 수 있게 뒷바라지를 다 하시고 바라지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어머니는 이제 그 대개 어머니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야 되고 저는 그게 의대 갈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글 잘 쓰시는 마음을 고치시잖아요. 문과신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제가 선택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어머니가 참 고마운 게 있어요. 막판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건 네 인생이다. 네. 그건 참 고맙죠. 자, 만화책에서 감명과 교훈을 얻으셨다는 우리 김홍신 작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작가 김홍신 인생의 세 가지 감사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건달지 이게 또 웬일입니까? 오늘 의외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그 어려서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초등학교와 그 기찻길 가운데 동네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놀이라는 건 뻔해요. 기찻길에서 놀거나 학교에서 놀거나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되게 운동을 다 잘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달 두목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서 그 거기서 서로 주먹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차가 이렇게 올 때 두목이 되려면은 가장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그 마지막 남은 아이가 기차 철로를 베고 누워요. 아유. 양쪽에서. 담력 실험한다. 어떻게? 아주 위험하게 놓으셨네. 위험하죠. 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담력 싸움 하는 거. 담력 싸움이죠. 어머. 그럼 기차가 쭉 밤에 와요. 그러니까 밤이요, 심지어? 밤에. 낮에는 못 해요. 어른들이 혼나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차가 오면은 귀를 대고 있으면은요.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 뛰느냐면 기차 레일 소리가 들리거든요. 다가오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말하자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혼절. 놀래 아니 이렇게 말하자면 그 놀래가지고. 놀래서. 그 이제 근데 누워 있어 보면은요 전선석이 안 내릴 때.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 막 기차는 저기서 오죠. 이 셈이 많으셨구나. 욕심도 많고. 그렇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선석이 탁 뛰어내리고 바로 못 내려요. 왜냐하면 적어도 1, 2초가 있어야 인정이 되니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뛰어내리면 이제 그때 이제 꼬마 대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거 요즘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네. 안 돼요. 정말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대장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대장을 한 거죠. 야, 역시.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휴학을 집안이 망해서 휴학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살맛도 안 나고 죽어야지 살면 뭐라나 할 때 이게 읍내 정통파 건달이 아니고 변두리 건달들이 이제 숫자는 많아요. 네. 찾아와서 형님 저를 좀 제들을 그 두목을 해주십시오. 어머나 두목으로 추대를 받으셨어요? 그런 거죠. 그게 휴학생 때. 네. 지금 뭐 13대 1로 싸웠다 뭐 그런 식의 말처럼 허풍이나 이런 거 아니신 거죠? 소설 가셔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뭐 주먹으로 이렇게 싸운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네. 이렇게 이제 읍내를 이렇게 장악하는 야. 그런 과정이 어머. 있었죠. 실제.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이 감사할 조건이에요. 왜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복학을 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못 떠나게. 형이 떠나면 우리가 이제 당한다 크게. 그러니까 무너진다. 형이 조직이. 우리를 지켜달라. 네. 그렇게 못 떠나게 하는데 저는 떠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애원을 했어요. 내가 올라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겠다. 네. 내가 글쟁이로 아하. 세상을 뒤흔들겠다. 근데 그때 이미 흔들 자신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살아나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그냥 하여간 억지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올라와서 정말 이제 뜬금없이 출세를 했어요. 그 직후에 이제 세상을 평정하게 되시는 거죠. 실제 글로. 그러니까 그 부담이 그 후배들에 대한 부담이 기대가 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 부담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일종의 원동력이 되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올라가야 되겠고 후배들은 죽어도 못 가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걸 딛고 일어나려니까 좀 악착스럽게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좋은 작품의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담력은 몰라도 싸움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동력이 이제 세 번째 감사 조건을 그렇습니다. 만들죠. 세 번째 감사는 인간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늦게 데뷔를 했는데 참 그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른바 건달 두목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 인간 시장의 그 주인공 자체가 말하자면 주먹잽이 아닙니까? 장충찬. 네. 장충찬.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싸움하는 모습이라든지 배짱. 그다음에 그래도 옛날 그 정말 제대로 된 건달들은 이렇게 그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어린 사람들을 안 건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먹으로만. 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할 줄 알았죠. 약자를 보호할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인간시장 취재를 해서 인간시장을 썼는데 81년에 인간시장을 발표했는데 한 달 반 만에 10만 부. 그다음에 2년 만에 100만 부 돌파해서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로 역사의 기록이 돼버렸어요. 저도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네. 학교에서 그 책 읽다가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혼났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중학생이 읽을 책이 그쵸.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런 얘기예요. 네. 고맙다고 왜 그러냐면 돈
주고 책을 안 사고 뺏어서 보셨다. 아, 그 시절에. 아니, 저도 공부한다고 왜 고등학교 때 정독도서관 맨날 가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람실 싹 가갖고 인간시장 딱 그거 빌려가지고 그거만 계속 읽다가 그러니까요. 집에 간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 잘 되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취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았죠. 어. 네. 그 꼭두 새벽에 옛날에 그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죠. 그러면 서울역하고 영등포, 용산 이런 데 가면은요, 새벽에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 있어요. 그걸 그 팔아먹는 조직이 있었어요. 밤기차 타고 이렇게 야밤교주에서 서울에 그렇죠. 밤기차 타고 새벽에 왔는데. 도착하면은 그걸 이렇게 이제 그 나쁜 곳에 팔아먹어요. 속여가지고. 그 조직들을 취재할 때 몇 번을 이렇게 새벽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이 그 서울역 앞쪽에 대우 빌딩 있는 그 뒷골목 그쪽에서 걸렸어요 제가. 뒤따라 가다가 이렇게 강목에다가 이렇게 공사장에서 이렇게 금방 뺀 대못 박힌 거 있죠. 그거를 제 얼굴에다 딱 대고 그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살려고 그런 거죠. 내 여동생이 가출을 했는데 이 근처에서 누가 봤다고 그러더라.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얘를 찾아주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다. 얘를 찾아주면 내가 돈을 드리겠다. 돈을 내놓으라는데 제가 주머니에 그 시절 돈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 조금만 주고 그러면 그 아이 사진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사진을 갖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려난 거죠. 아, 소설가 맞네. 소설가. 네. 고민을 되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튿날 정말 사진을 갖고 이게 여동생 사진이 아니고 어떤 여자 사진을 가지고 갔어요. 아, 실제로 다음날? 갔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듣고 그 옆에 파출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파출소 다방에서 그 옆 다방에서 이제 그 건달들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나중에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글을 쉬고 싶어서 왔다. 사실은.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도 이제 도와주더라고요. 오히려. 취재에 근데 응한 거네요. 진심이 통했군요. 근데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서울역하고 영등포, 용산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면서 조건이 뭐냐면 서울역이라고 하지 말고 용산이라고 해달라는 거죠. 배경을 좀 바꿔달라. 배경을 바꿔달라 이거죠. 네. 나중에 이제 용산이라고 안 썼죠. 그런 과정을 또, 통해서. 정말 아니, 글이 글로만 써지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혹시 이게 어둠의 세계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그 김홍신 작가님의 과거와 좀 집필하는데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취재를 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청량리 588 뭐 이런 곳이 있죠.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데는 취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건달들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게 건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인생 이야기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뭐 방송인으로 또 성공하셨죠. 또 의원님, 그러니까 정치도 입문을 하셨었잖아요. 대중적인 인기까지 지금까지 건강하시고 이렇게 너무 행복한 인생 사신 것 같아요. 행복하신 거죠 지금? 사실은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강연을 하고 제자 가르치고 글을 쓸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행복이라고 자꾸 생각하자. 근데요, 행복하고 시간은 저축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희망하고 근심 걱정은 저축이 돼요. 쌓이죠. 쌓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희망은 저축하고 근심 걱정은 자꾸 버려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시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때그때 행복하자 그러죠. 그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의 행복을 잡는 지혜가 필요한 거네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아침마당에 섭외전에 가갔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행복이 좋았냐면, 저축이 좀 되셨는지요? 가서 아직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아유, 그럼요. 아직도 나를
그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가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귀를 네. 내가 가지고 가면 네. 내가 행복이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 살아 있음이 네. 이렇게 황홀한 것을. 아울러 또 저에게 네. 좋은 기운을 주고 가시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게 이 세상 모든 게 스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 어느 날 제가 길거리에서 그 신문지를 요만큼 깔아놓고 거지가 요즘 보기 어려운 돈이 있더만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두 개인가? 저도 돈을 주려고 이렇게 지갑을 펼쳐보니까 5,000원짜리 주기는 아깝고 1,000원짜리 주려니까 좀 미안하고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면서 돈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정말로 정중하게 절을 해요. 그분께 거지에게 돈을 저는 드리고도. 평생 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돈을 놓고 곱게 절을 하고 막 따라갔어요. 그 여자한테 가서 제가 따라온 이유를 얘기했더니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제가 책을 드린다고 그랬더니 네. 이미 저는 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절을 잘하는 게 아니고 스승께 배운 대로 절을 잘할 뿐입니다. 그 순간 세상에 천하가 다 스승이구나.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수필 한 편을 썼고 네. 그분 때문에 그다음부터 거지를 만나면 제가 절을 합니다. 그러면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것이죠. 일상에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감사와 행복이라는 두 단어를 아주 묵직하게 앉혀놓고 가십니다. 근데 행복의 큰 조건은 바로 감사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김홍신 작가님의 앞으로를 응원하면서 큰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